생명의 숨. 자신을 알지 못해서 얕은 물가에서 얕은 회개만 하는 우리를 자신의 피 흘린 깊은 가슴 속으로 인도하셔서 죽음의 회개와 완전한 의로움의 은혜의 경험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깊은 물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헤엄을 잘 칩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낮은 물가에서 물과 장난만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낮은 물가에서 물과 친숙해지면서 계속 놀다 보면 어느샌가 깊은 바닷속에서도 수영을 하게 되는 경험이 이르러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아는 만큼이 바로 우리의 회개 깊이이고 회개의 깊이만큼 은혜 안에서 누리는 깊이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얕은 물가에서 노는, 즉 자신을 알지 못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을 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죄만을 회개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할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줄 때, 회개 없는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이기심의 신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깊은 이기심의 마음 속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회개가 점점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은혜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깊은 가슴 속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를 자신의 깊은 피의 가슴 속으로 인도하셔서 완전한 죽음의 회개로 이끄셔서 은혜 안에서 의로움을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감의 글. 죄를 고백해야 하고 마음속에는 더욱 깊은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대들 마음속에 회개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성경의 진리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성경에 대하여 피상적인 견해만을 가진 자들은 저희 생각에는 깊은 지식을 가진 듯 하나 실제로는 얕은 지식을 가진 자들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다.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갈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큰 셈이 바로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그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한 거울, 곧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 볼 때에 놀랄 만한 죄의 깊이와 범죄자로서의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를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능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들이마시고 그 사랑의 숨을 다른 자들에게도 나누시면서 하나님 안에 은혜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